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지 위에 아버지가 계시로 받은 설계도대로 지으려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었는데 솔로몬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해야 했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재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제일 가는 목재는 단연 레바논산 백향목입니다. 소나무과의 상록수로서 높이가 약 40m, 둘레가 10m 이상 되는 아름답고 위엄 있는 나무입니다. 은은한 향이 천년을 간다고 하는 왕궁을 지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목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연접해 있는 두로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예 기술자입니다. 성전은 목재와 석재를 사용하여 짓고 그 위에 금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또 벽에 걸 두터운 카펫도 만들어야 하며 금, 은과 노스로 기구와 그릇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두로 왕에게 부탁하니 마침 그 나라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벌목하고 석재를 가공하고 이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입니다. 15만 3,600명을 차출하였는데요. 모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세 가지 목재, 공예기술자, 노동자를 준비하였는데 모두 이방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째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없습니까? 공예 기술자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꼭 이방인 노동자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목수와 석공도 공예 기술자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력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입니다.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열국 백성들과 자연물들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노동과 기술만 제공할 뿐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 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 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교회는 지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있습니다. 팔을 넓게 벌리고 맞을 준비를 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방인 들어올 마음을 갖지 못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을 기억합시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넓은 뜻을 우리의 좁은 마음에 제한시키려 한 것을 용서하소서. 교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사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넓게 열려 있으면서도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